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숨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술래가 정해지는데, 술래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는 사물을 찾으면 되고, 사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거 티나지 않나? 이거 아니, 애초에 전화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조명 나왔는데 못 찾고 있네. 여기로 가면은 상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돈 가지고 이렇게 스킨 같은 것도 살 수가 있고, 시간 보상, 그 다음에 일일 보상도 있고, 음악을 음소거 할 수도 있고요. 아, 여기 있네. 그냥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탄약 9개. 어? 그러면은, 아, 이게 좋은 거를 사면 살수록 이게 올라가나 보다, 데미지가. 검은 데미지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총은 확실히, 올라간다. 20개 탄약 있네. 그러면은 할 때는 무조건 총 먼저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친구 초대고. 이 게임에는 코드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게임 이제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게요. 아, 이거 하면은 무슨 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무슨 검이지? 불화검이라고 했거든? 디스코드 검. 50%더 많은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자, 게임 시작. 당신은 숨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 테두리 있는 요런 애들을 누르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얘 다시 변신하는데도 꽤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R 버튼은 15초 동안 달리기를 할 수가 있고, T 버튼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 내가지고 골드를 얻는 대신에 자신의 위치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굳이 알려줘도 몰라. 오,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엄청 작은데? 이 정도면은, 설마 이거, 오, 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안 올라가진다. 그러면은, 저기, 여기 들어가 볼까? 바로 맵 곳곳에 이런 거, 골드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은, 아, 5원씩 주니까. 얻으실 분들은 얻으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개사기인데?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모르잖아. 오케이 할 건데. 어떡할 건데. 이거 가만히만 있어도 될것 같아. 이거, 심지어 돌리는 기능까지 있거든?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약간 돌아가요. 도망치기! 자, 저기, 이렇게 팀이 있거든? 같이 있어. 그럼 분명 한 명은 도망갈 거야. 도망치기! 자, 여기 들어가. 자, 상대는 저를 놓쳤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오이씨, 들어왔네? 이걸 들어와? 이거 한번 피해주고. 나 여기 있다. 아, 이거 떨어졌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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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안 돼.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딱 봐도 이상한데. 아이고, 이제 갑시다. 딱 봐도 이거 사람이죠. 어떻게 버섯이 두 개나 있어? 위에서 좀 있었겠지. 이러고 있으면 무조건 들키겠지. 도망쳐? 안 들켰다.
나 여기 있다. 이걸 못 찾네. 근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 아닌가? 누가 사람이지? 어, 끝났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확정적으로 살려면은 돈 주고 사는 거고. 이제 약간 운에 맡긴다 하면은 여기에 맡기는 거네. 어디 볼까? 여기에서 드래곤검이 나오는데 22.2% 확률로 드래곤검이 나오는데 얘는 25% 더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 고민된다. 호박은 얼마나 좋지? 당신은 찾는 사람입니다. 숨어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야 돼. 왜 하필 나야? 하지만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은 너무 쉽죠. 네. 야, 나와. 일단 다 때리고 온다. 아, 분명 애매한 게 하나 있을 텐데. 아니네. 아, 개 어려운데? 잠깐만. 말이 안 되잖아. 티나, 이 녀석아. 아, 근데 총 발사도 안 돼. 확인 사살 완료. 와, 안 움직이나? 티 난다고. 어딜 도망가? 어디 보자. 여기에도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나? 아닌가? 와, 힌트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아니, 힌트를 아무도 안 줘? 아니고 이렇게 찾아. 아, 진짜 안 보이네. 아, 그래도 많이 잡았어.
누가 걸릴지.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게 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